게임 TV. 자, 계속해서 EU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SK게이밍이 드디어 1승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류 선수의 트위스트 페이트가 진짜 미쳐 날뛰었어요. 네, 정말 이제 저는 첫 템으로 이제 리치베인을 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뭐 광해권까지 올렸어요. 그 다음에 문도를 먼저 잡을 딜이 나오지 않아서 모렐로 도미콘을 올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문도가 잘 크니까 그냥 문도를 왜 잡아? 그냥 저 딜라인 잡을게 이러고 존냐의 모래시 먼저 올려가지고 딜라인 먼저 잡고 굉장히 좋은 움직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류에트페가 전장을 휩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운영이란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준 세 번째 경기였고 이제 네 번째 경기입니다. 이제 푸나틱과 엘레멘츠가 경기를 준비를 하는데요.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4승 0패의 푸나틱 그리고 1승 3패의 엘레멘츠가 역돌합니다. 아, 푸나틱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푸나틱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이끌어나간 약간 선두주자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뱀픽 그리고 집중력 있는 플레이 오더 운영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멘트 이제 엘레멘츠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프로겐 선수의 마지막 경기 최근 경기의 마지막 경기가 마지막 1리스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인 상태에서 게임이 끝났어요. 그리고 유아오 선수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손발이 너무 맞지 않는 것도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따로 노는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또 만난 팀이 푸나틱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엘리멘츠 같은 경우에는 지고 있을 때 너무 무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냥 뭐 의욕이 없고 이 경기 좀 진 것 같다 싶으면은 약간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푸나틱은 그렇게 초반에 강력한 모습을 보지 않고 끝까지 집중 있는 모습으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을 어느 정도 잡고 가야지 게임을 할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엘레멘츠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본인들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플레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이제 푸나틱을 잡으면서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되고 푸나틱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은 1위권에 있던 오리겐이 오늘 또 1승을 추가하면서 5승 0패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엘레멘츠한테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오리겐과의 격돌을 위해서 계속해서 승리를 쌓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플레이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네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나틱 후니 선수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스카이프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제가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라이즈 선픽을 처음 봤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라이즈 선픽하면 별로 안 좋지 않느냐 뭐 마오카이랑 뭐 그라가스 혹은 렉사이랑 같이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좀 파괴력 없는 모습 초반에 조금 말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버전이 저희가 이제 5.10 패치를 그 당일날 받았기 때문에 라이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는 연구를 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 네, 5.9 패치 버전으로 김동준 해설님께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후니 선수의 말로는 이제 라이즈가 무엇을 상대하든 이길 수 있고 초가스를 제외하고서는 네 웬만하면은 라인전에서 무조건 우위를 가져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후니 선수를 비방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로 저번간에 이 후니 선수가 이 준비했던 카드 그런 그렇죠. 것들이 제대로 먹혀들면서 경기를 주도해 나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라이즈에 대한 생각 그리고 현재 글로벌 밴에 드디어 풀린 에코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양팀 모두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1, 2, 3경기 내리 에코가 계속해서 밴이 됐습니다. 오리겐이 밴을 하고 로켓이 밴을 하고 거기에 H2K 게이밍이 밴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에코가 픽창에 오르긴커녕 벤카드에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드 같은 경우에는 출시 직후에도 벤피카드에 전혀 오르지 않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는데 에코는 그냥 나오자마자 계속 벤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칼벤하면서 아직까지 나오려면은 너프가 좀 더 필요하다 뭐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경기를 임하고 있습니다. 뭐 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랭에서도 네. 잘 사용되지 않았죠. 이제 벤을 하면 이제 아구나 디스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벤을 할 정도로
저는 이제 닉네임을 바꾸고 나서 바드를 굉장히 많이 플레이를 했는데, 어, 이거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쓰지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올만 하지 않나. 네. 그런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아직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는 해요. 그렇죠. 이제 뭐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죠. 한 번씩 나와서, 어, 그냥 바드구나 하고 그냥 네. 지나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팬들은 그냥 바드만 나온 것만으로 즐거워서 네. 바드를 계속해서 연호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구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 바드는 글쎄요, 지금도 이 EULCS 3주차 첫 번째 날 일정에서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드의 느낌 자체는 약간 나미의 상위 호환 같은 느낌인데, 나미가 확실히 물방울의 난이도가 높아서 그렇지 물방울을 확정적으로 넣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긴 해요. 바드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주의 결속이 맞추기 힘들고, 뭐 궁극기인 시간의 소용돌이도 약간 맞추기 힘들어서 그렇지 정말 잘 쓰면 그만큼 변수 많고 그만큼 좋은 챔피언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이 맞추는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바드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잘 안 하는 거겠죠. 저 이 변수 같은 게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뱀픽이 준비가 됐네요. 뱀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렌즈 쪽에서 네 바로 넘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엘리멘트 입장에서는 푸나티 쿠니 선수의 라이즈를 견제를 해줘야겠죠. 당연히 최근 카사딘 르블랑까지 밴이 된 상황에서 엘리멘트의 마지막 밴입니다. 오 이거는 네, 푸나틱이 프로겐 선수를 집중 겨냥한 느낌이죠. 그렇죠. 블라디 카사딘 르블랑 엘리멘트는 쿠니를 저격했습니다. 진짜 프로겐 선수의 챔피언 폭이 워낙 네, 오랫동안 프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 네? 에코 풀렸어요. 에코 풀렸어요. 자 훈이 뭐합니까 빨리 E 눌러서 EKKO 에코 일단 관중석에서 환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이 예 빨리 눌러야죠. 이거 간만에 에코 풀렸는데 드디어 네 번째 경기만에 에코 풀렸는데 오 관중석에서 막 에코 그렇죠? 에코 이러죠. 에코 페비빈 망설일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 일단 칼리스타요. 칼리스타를 네. 선택을 했어요.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일단 네. 칼리스타예요. 히즈 오? 네, 일단은 이거 엘리멘츠도 거르나요? 거르나요? 어? 설마요? 아니 이 좋은 챔피언을 두고 글쎄요 아 이게 뭔가 유니콘이나 갬빗이었으면 나올만도 했었는데 푸나틱과 엘리멘츠는 약간 정석적인 조합을 좋아하는 그런 팀이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일단 피즈를 올려 오! 그렇죠 에코 나왔어요. 에코 나왔어요. 일단 그가 나왔습니다. 히즈백 예 그라가스 일단 락인했습니다. 일단 이거 유아우 선수가 쓸지 프로겐 선수가 쓸지 모르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벤카드를 놓고 보았을 때 블라디 그리고 카사딘 르블랑 프로겐 선수의 지금 최근에 챔피언 폭을 다 밴을 했기 때문에 미드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에코 데뷔전입니다. EULCS 3주차 첫 번째 날 에코가 등장을 합니다. 와 일단 벤 풀리자마자 바로 등장했습니다. 네 푸나틱에서도 풀어줬다는 것은 네 푸나틱 정도의 팀이면 당연히 실수할 이유는 없고요. 뭔가 준비된 카드가 있다는 거겠죠. 확실히 이 에코를 겨냥할 만한 일단은 그 챔피언으로 아지르를 페비미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모르가나로 변경을 했고 자 거기에 렉사이까지 가져갈 생각합니다. 푸나틱 그렇습니다. 알리스타가 밴된 시점에서 쓰레쉬 모르가나는 1티어 챔피언이고요. 그리고 그라가스가 가져간 시점에서 렉사이는 최고의 챔피언이죠. 오, 저 바드까지 와 이거 야! 오늘 난리 났는데요. 와 오늘 진짜 예 뭐 엘리멘츠 뭐 하나 하려는 건가요. 바드까지 선택했습니다. 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그냥 저는 그냥 툭툭 던진 거거든요. 그냥 네. 바드 혹시 등장할 수도 있다 뭐 바드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오늘. 아 오늘 예 여러분들 주문 쉬지 말랍니다. 이거 보고 자랍니다. 이거 한 지금 한 5시나 5시 반쯤에 끝날 것 같은데 네. 주문 쉬지 마시고 네 이거 끝까지 보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에코바드 네 이번 경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푸나틱의 승리로 일방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지만 에코랑 바드 둘 다 변수를 만들어내기 굉장히 최적화된 조합이기 때문에 푸나틱 입장에서도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지금 치킨 시킬 수 있으면 지금 시키세요. 지금 시켜서 이거 보시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치킨은 내내 치킨 네 내내 이제 영업하려나요 어쩌건 간에. 자 일단은 헤카린과 아지르까지 선택을 했어요. 자 미드 아지릅니다.
네, 일단 에코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카운터다, 무엇이 에코를 상대하기 좋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원딜 챔피언을 골라야 됩니다. 엘레멘트. 일단 네, 스펠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피즈가 탑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미드 에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딜이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네, 베인. 베인? 오, 베인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는 엘리멘츠. 오늘 엘리멘츠 그라가스 빼고는 그냥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작정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완전히. 예, 탭지지가 베인까지 선택을 하면서 와... 참, 이거 굉장히 게임 재밌게 되겠는데요. 일단은 뱀핀만 놓고 보더라도 아, 이거는 오늘 한번 즐겨보자 이겁니다. 프로겐의 에코. 네. 시즌 2 때만 해도 페이커급이었거든요. 프로겐이. 그렇죠. 전설이었는데. 프로겐의 애니비아 하면은 그냥 그렇죠. 벌벌 떨었죠. 네. 그냥 프로겐이 그냥 쓱 지나가기만 해도 랭크의 점수가 떨어질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자, 그 프로겐이 이번에 에코를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에코에 바드까지 끼얹으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 정말 강력한 조합을 완성을 시켰어요. 좋습니다. 일단 프나틱 조합의 조합 자체는 뭐 원래 픽했던 것대로 정석적인 조합입니다. 상대가 무엇이 나오든지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엘리멘츠의 조합은 와, 정말 이거는 예측 불허입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돼야 될지 게임이 시작해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든 우리들의 머리 꼭대기 위 속에서 놀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에코를 많이 플레이해봤고 이제 탑 쪽으로도 몇 번 가봤고 미드 쪽으로 몇 번 가봤지만 아지르를 상대해보진 못했기 때문에 상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에코가 근접 챔피언이고 아지르가 원거리에서 무난하게 견제가 가능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 고통은 받겠지만 그렇지만 충분히 후반에 갔을 때 6레벨 찍고 궁극기까지 쓰게 되면서 한방 노릴 수 있는 그런 딜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네. 자, 과연 저 에코의 등장이 이번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거기에 바드까지 추가가 됐고 다 피즈입니다. 경기 구도 굉장히 재밌게 됐는데 오늘의 네 번째 경기죠. 푸나틱과 엘레멘츠. 엘레멘츠와 푸나틱. 네,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lot of options. Fnatic more of a standard composition here. 아, 미드 에코 프로게 선수의 등장이 과연 어떤 경기 양상을 펼쳐지게 될지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사실 에코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밴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플레이해 본 이 시청자분들도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랭게임에 들어가면은 거의 밴픽률이 80% 90% 육박하기 때문에 솔직히 플레이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프로겐의 에코를 보면서 아, 에코가 이런 챔피언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드, 그리고 에코와 바드의 시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에코의 평행시간 교차 이 W 스킬은 약간의 그 딜레이가 있거든요. 선 딜레이가 있는데 그것을 쓰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존냐를 쓰게 되면은 그게 실드와 스턴이 발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에코가 W를 쓰고 들어와가지고 바드에 궁극기를 끼얹는 그런 시너지도 기대해볼만 합니다. 확실히 좀 여러모로 활용을 해볼만한 그런 조합이긴 하네요. 에코 바드 뭔가 이제 둘이 합쳐서 줄여 부르면은 비속어가 될 것 같아서 네. 네, 차마 이제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어쨌건간에 에코 바드 굉장히 신기한 조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유아오 선수가 하단부로 내려가고 있죠. 라인 수업을 생각하고 있는 엘레멘츠. 아무래도 베인이기 때문에 조금 성장할 시간을 주자 이래서 수업을 해주는 것 같은데 푸나틱도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베인이 나오면 무조건 라인 수업일 것 같으니까 따라서 맞춰가는 것 같죠. 네. 일단 무난하게 정글링 쪽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만은 자, 과연 어떻게 될지 페비빈 선수가 이제 미드라인에서 파밍 들어갑니다. 페비빈의 아지레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오 근데 여기서 이거 프로리스큐어 아 속박 걸려 탈진까지 걸리고
후니까지 긁어놓거든요. 힘들죠. 퍼스블러드 레클레스 가져갑니다. 아니 이거 시작이 너무 안 좋은데요. 아니 시공간을 초월하려고 왔더니 아 이거 하려고 꺼낸 건 아니거든요. 저도 바드를 플레이하면서 이런 장면이 한 번씩 있긴 했는데 약간 이제 종을 주워 먹으려고 조금 돌아다니다가 그렇죠, 예. 대기하고 있던 이제 부시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제 뭐 쓰레쉬 같은 경우 쓰레쉬의 그랩 같은 거에 맞아가지고 허브를 허무하게 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지금은 좀 무리하게 와드를 박으려다가 당한 것 같죠. 에코까지 꺼냈는데 여기서 프로겐이 지면은 정말 슬프겠는데요. 이거 진짜 이기려고 꺼낸 거거든요. 네, 게다가 베인이라서 힘들 것 같죠. 자, 일단은 미드는 그냥 무난하게 파밍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코도 이제 라인 클리어 대 우주의 결속도 두 명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기 때문에 체력 회복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종을 주우면은 전체 만화의 12%가 차기 때문에 만화 회복도 어느 정도 되고 라인전이 굉장히 약하지 않고 한타 때 변수 만들어내기 충분합니다. 하지만은 그게 이제 뭐 스킬이 좀 찍혀야지 되는 거고 그렇죠. 아직까지 1레벨이거든요 탭지지와 프로미스 큐. 지금처럼 그냥 퍼스트 블러드 주고 시작하면 답도 없죠. 무슨 서포시는 답 없을 거예요. 지금 네. 유아우가 이제는 타워 끼고 파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덱서 선수 일단은 경비대의 길잡이 올리면서 다시 한번 하단부로 내려가고 있고 오, CS 굉장히 깔끔하게 10%겐 그렇죠, 뭔가 준비해왔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오, 숙련도를 알 수 있을 만한 플레이고 사실 프로미스 Q의 체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레인 오버가 일단 상대편의 칼날부리 한번 체크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 이거 오늘 옐로우스타 선수의 속박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네, 오늘, 네,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늘 날카로웠죠. 그렇죠. 그렇죠. 스턴 걸어주면서 이게 좋더라고요. 베인이랑 바쿠랑 같이 들어가면은 오 이거 전멸까지 받았죠. 이게 좋더라고요. 바드의 이제 우주의 결속은 벽에 맞았을 때도 스턴이 걸리지 않습니까? 벽에 맞는다는 것 자체는 선고의 각을 준다는 건데 이러면은 무조건 연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벽에 닿는 순간 체력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드의 패시브가 평타 강화 스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네. 자, 레이노버가 뒤쪽 눌러봅니다. 프로미스 큐와 탭시지의 움직임을 한번 찾아내 보려고 하는 건데 옐로스타의 체력이 좀 많이 빠졌어요. 거기 움직임도 체크가 되고 옐로스타 레이노버는 뒤쪽으로 빠집니다. 후니와 유아오의 대결에서는 일단은 지금 후니 선수의 체력과 만화가 많이 소진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아오 선수가 확실히 압박하고 있긴 해요. 이거 전멸 배치기 전멸 한번 걸리면 위험하죠? 재건누이까지 들어가면은요. 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아 오, 이거 우니가 잡았어요. 잡았어요. 일단 잡았어요. 네. 일단 그라가스의 동선이 살짝 낭비된 거기 때문에 네, 좀 손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시를 먹었기 때문에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2대1 싸움이었는데 1대1 교환이 됐습니다. 후니 선수가 어쨌건 이득을 챙겼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배치기 전멸이 제대로 안 들어간 게 좀 컸었어요. 위험한 게임까지 터지게 됐었으면은 피즈가 아슬아슬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조금 일렀죠. 전멸 타이밍이. 네, 점화까지 걸어놓은 판단이 후니 선수 굉장히 좋았고 조금 덱스터가 마무리를 짓긴 했습니다. 자, 레이노버가 뒤쪽 한번 다시 한번 노려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네, 스펠이 빠졌었죠. 두결 한번 했을 때. 자, 탭지지도 일단 굴러서 위험하다. 성고! 성고로 우주의 결속! 자, 됐습니다만 일단은 프로미스 Q의 전멸을 받았습니다. 덱스터 근데 이거 우주의 결속 들어갔으면 위험했어요. 칼리스타 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 덱스터가 한번 각을 노려보는 건가요? 훈, 네, 혼도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고. 일단 W, Q, E, 네, 요 정도만 해도 체력 반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궁극기 쓰고 확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선수는 그러니까 이제 에코는 뭘 해도 돼요. 지금 저 뒤쪽에 있는 저 부진 저게 이제 4초 전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약간 르블랑의 왜곡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네 모방 왜곡으로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 비슷하게 해줄 수 있죠. 그렇죠. 화려한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승자의 측은 푸나틱이 이길 거라는 예측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성적이 지금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엘리멘츠는 1승 4패였나요? 3패였죠? 1승 3패요. 1승 3패고 푸나틱은 4승 0패니까요. 그렇죠. 자, 덱스터가 미드타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교전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뒤쪽으로 빠지고요. 네, 그리고 시간의 톱니바퀴 에코의 큐스킬은 날릴 때보다 돌아올 때 데미지가 훨씬 강력해요. 네. 그럼 딜 계산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에코를 플레이하는 이제 여기서 스턴 한번. 걸리면 이거 스턴 걸리면 좀 위험하죠. 그라가스 배치기 폭발 일단 궁극기로 뒤쪽으로 도망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프로겐. 네, 이거 그러면은 조금 그냥 전면까지 쓰고 들어가면서 네, 궁극기를 한번 더 봐도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된 챔피언이라서 그런지 숙련도가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이긴 해요. 약간은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이 프로겐 선수. 살짝 아쉬웠죠. 그렇게 많이 아쉬운 건 아니었죠. 약간. 지금 귀환하는 프로겐 프로미스큐와 탭지지가 다시 한번 탑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방전사의 구나와 롱스도 두 개를 맞춰놓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레클레스와 옐로우스타는 일단 집으로 귀환하고 있고 신비한 차원문 이거 들어가서 글쎄요 이거 오히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거 무제글에서 빗나갔어요? 뒤쪽으로 도망칠 수도 없거든요. 자, 순간이 타고 넘어옵니다. 탑라이너들 일단 먼저 후니가 넘어갔고 프로미스큐 마무리. 자, 이러면은 탭지 때문에 탭지지 체력 많이 빠진 상황에서 덱스터까지 합류. 위쪽에서는 유아우가 후니와 이제 맞상대를 하고 있고 레이노버가 합류를 하면서 더블킬 덱스터 위험해. 덱스터 망했어요. 덱스터가 잡히고 프로겐 여기서 뭔가 해주시네. 프로겐을 잡고 유아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 하지만 프로겐도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페비빈 병사로 들어가서 네. 황제의 진영으로 일단 프로겐의 전멸을 빼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신비한 차원문은 적의 치아가 없었을 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역으로 당하는 그림이 자주 나오긴 합니다. 네. 아, 이거 에코바드 조합으로 뭔가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과거 고통받던 프로겐을 소환했어요. 아, 이거는 영 좋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비비는 이제 블루버브 챙기러 가고 있고 아까 탑 쪽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일단 와드가 있어가지고 시야를 체크를 했긴 합니다만 우주 해결속이 레클리스한테 제대로 명중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어느 정도 빠진 상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후니가 마무리했고요. 렉사이의 커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덱스터와 탭지지를 완벽하게 아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깔끔하네요 정말. 네. 그래서 프로겐이 후니를 잡은 거는 괜찮았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봤던 손해가 너무나도 막심합니다. 중앙관의 푸나틱은 이대로 굴러가면 되고 엘레멘츠는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됩니다. 프로겐 선수가 블루워프를 챙겼고 1킬인 상황에서 미드라인 압박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엘레멘트 라인 클리어 속도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제 악마의 마법사 하나 들고 있는데 라인 클리어가 거의 다 돼가죠. 그렇죠. 공거리 미니 한 번에 정리된 8레벨을 이제 코어템하나 나오는 순간부터는 저 딜이 더 막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에코가 쿨타임이 길기 때문에 모렐로 노미콘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요. 네. 탑쪽 대놓고 들어가는데요. 재간둥이 있고 근처에 바드 있거든요. 네. 자, 칼리스타가 계속해서 타워를 두들기고 있었고 일단 유아우와 바드 합류로 이걸 버텨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궁극기 믿고 들어가는 거죠. 네. 궁극기 쓸 것 같죠? 이거 쓰고 네, 쓰면은 네. 궁극기의 데미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멸이 있었으면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까 위쪽에서 전멸 빠진 게 좀 아깝게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아까 전에 들어갔으면은 후니에 먹잇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 모험 한번 사렸습니다. 브로겐. 그 사이 탭지지가 탑 1차 타워를 두들기고 있는데 미니언 웨이브가 얄팍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더 걸리겠습니다. 확실히 이 프로겐 선수가 CS 자체는 확실하게 수급을 잘해주고 있어요.
됐어. 치기로 한번 뒤쪽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페비빈 선수를 계속해서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궁극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해야겠죠. 일부러 노리고 있어요. 앞으로 이동했는데 궁극기, 아 이거 프로겐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프로겐을 오 일단 데미지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그렇죠. 오.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쩌건간에 뭐 중간에 게임직한 모습은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건간에 킬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프로겐. 아 이게 저도 바드를 많이 해봐서 안돼. 바드를 이제 타워를 올리려고 누구를 예. 썼는데 막 팀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절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약간 팀원들 간의 호흡 자체도 그렇고요. 뭐 워낙 바드의 궁극기 판정이 넓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단 뭐 아군이 합류하는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 네. 잘했죠 바드 정말. 결과적으로는 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만 에코가 들어간 거죠 바드 궁극기 범위 안으로. 그렇죠. 프로게임이 잘못했네요. 재면서 모렐로미콘과 증폭의 고서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재면서 옐로우스타와 레클레스 바텀 1차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에코의 패시브인 G드라이브 공진이 3타를 쳤을 때 대상이 챔피언일 경우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추가 피해를 입히는데 추가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쿨타임 감소템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죠. 후니가 사실 위험할 뻔했습니다만 어쨌건 살아 돌아갔고 레클레스 레이노보의 옐로우스타가 일단 첫 번째 용을 가져간 데 성공을 했습니다. 파티 1스택이에요. 자, 엘레멘트 후니가 설치한 와드 확인했습니다. 에코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 3경기 밴 괜히 당한 거 아니라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엘레멘츠가 알리스타까지 밴을 하면서 에코를 풀어줬는데 푸나틱은 안 가져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뭔가 대처를 할 만한 아니면은 자신들의 플레이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그럴 만하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네 에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제 그렇죠. 푸나틱 입장에서 뭔가 좀 아쉽겠습니다. 본인들이 가져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프로겐에게 넘겨주면서 지금 구도가 약간 좀 애매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오 이거 W 스킬 그냥 저쪽에 써놓고 그냥 막 들어가죠. 그렇죠. 실드 받으면서 그냥 쑥쑥 들어갑니다. 네, 어차피 궁극기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네. 보험이 있어요 네. 프로겐은. 자 지금 위에서는 후니가 후니 잡, 네, 잡고 프로게는 그냥 빠지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거 궁극기도 아직 살아있죠? 그렇죠. 오 우주의 결소. 그렇죠. 턴 걸으면서 상대편의 진입을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더블 한번 쓰고 네 들어가도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무리 안 하네요. 네. 슈퍼 플레이를 보고 싶은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무리하진 않네요. 에코로 뭔가 화려한 걸 좀 보고 싶긴 합니다. 저도 워낙에 이 어떤 이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만 과감해지면은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때 초반에 푸나틱이 봤던 이득들을 서서히 엘레멘츠가 따라잡고 있습니다. 사이에 탑 1자 타워를 파괴한 푸나틱. 자 미드 쪽 교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W 깔아두고 들어가서 네 딜견 살짝 해주고요. 어차피 궁극기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술통 폭발을 썼지만 잘 빠져줬고 헤카림이 합류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주의 결속 들어갔고요. 성공까지 들어가면서 후누이가 개피 상태가 네, 피가 별로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프로겐이 완벽하게 마무리해줬습니다. 굉장히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빠진 상황이었고 네. 그 결과 네. 후니 선수가 잡혀버렸죠. 아, 이거 W 스킬 그냥 막 쓰고 들어가는데 뭐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들어가기도 애매한 상황. 거리를 두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옐로우스타의 움직임도 전부 다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일단 네, 블랙실드 일단 프로게임 막 들어가죠. 그렇죠. 딜러맨에 찍어 눌러요 프로게임. 자 이러면서 궁극기로 뒤쪽으로 도망치면 되는 거고 네 일단 아래쪽에서 시간이 많이 끌렸기 때문에 위들차는 험하게 날아갔네요. 네. 자 일단 레인오버가 정글 안쪽으로 와드 설치하고 있는데 그 움직임대로 모조리 엘레멘츠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블루워프는 아무래도 이 프로게인이 가져갈 순 없겠네요. 네, 에코는 마나 소모량이 그렇게 높은 챔피언이 아니어가지고 뭐 마나템 하나 정도만 가게 되더라도 마나가 부족한 상황은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게인 선수 까짓 거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쿨하게 올라갑니다. 네, 궁극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코스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5.11 버전에서 아마 0에서 100으로 너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죠 벌써. 네. 워낙에 지금 성능 자체가 좋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마 너프가 진행이 될 겁니다. 와, 라인 클리어 속도 그렇고 너무 왜 악마를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제대의 약자멸 시도 가져왔고요. 그리고 베인의 3타도 가져왔고 약간 좀 키메라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좋은 것만 한가득 모아놨어요. 그렇습니다. 예. 개수 자체도 굉장히 높고요. 뭔가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너프가 진행이 될 법한 설계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네. 자에서 후니 후니는 네 이거는 그냥 네 리킷 뿌리기 타이밍에 헷갈린 궁극기만 잘 써주게 된다면은 무난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네 맞지도 않았고요. 테로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건데 궁극기가 엉뚱하게 날아갔죠. 아직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앞포지션 잡을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후니가 계속해서 1차 타워를 지키고 있는 사이에 칼리스타가 상단부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클레스 레인 오버 페비빈 옐로스타까지 4인 어택이에요. 이거 지금 택지지와 뒤쪽에 있는 프로미스큐로 힘들텐데요. 네. 일단은 미니엄 웨이브가 다소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빠집니다. 푸나틱 일단 체력은 많이 깎아뒀어요. 그렇죠. 이러면 좋습니다. 네, 다음이 문제예요. 이러면 아 저는 이번 용싸움에서 에코가 얼마나 활약을 하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 임로레신 영상을 보다 보면은 막 펜타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에코가 그런 멋진 구도로 과연 이 프로겐 선수가 만들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오 귀하다 캔슬했어요. 뭐, 페이커 선수의 말에 따르면은 초반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집에 갔다가 에코의 빠르게 템을 사고 에코의 궁극기로 다시 빠르게 전장에 합류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성장 차이를 벌리는 것도 좋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이거 근데 택지지가 이러면 안 되죠. 용이 나오는데요. 아니 지금 예 이 용도 이제 푸나팅이 가져가게 되면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는 거거든요. 아 여기서 탭지지가 잡히다뇨. 네, 에코의 이거 한번 한타를 보고 싶었는데 네. 아 이거 정말 눈치가 없네요. 탭지지 선수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아 이러다가 이 e스포츠 팬들에게 국민 밉상 되겠어요. 에코의 화려한 플레이를 보고 싶은 거지 베인이 죽는 걸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허무하게 용을 주는 그림을 저희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아 이쯤 되면 이제 에코의 하드 카운터는 예 아군이다라는 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에코는 지금 3킬 0대스 0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까지는 글쎄요 워낙 지금 아군들이 성장이 더디다 보니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에코가 진짜 좋은 게 뭐 헤카림이 마방템을 안 간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방템이 없는 챔피언들 상대로 굉장한 위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5대1 하드캐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 정도의 성능이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레드버프 챙긴 덱스터 용이 일단은 푸나틱의 소나기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칼리스타가 지금 몰락한 왕의 검에 무난의 허리케인까지 베인이랑 성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여기서 프로게니 W 자 먼저 들어가는 체력 많이 받았어요. 좋냐 좋냐로 한번 버티고 궁극기 쓰겠죠. 네 궁극기 빠져나왔고요. 궁극기 써서 전멸수가 뒤쪽으로 빠져나갔는데요. 굉장히 잘 살았어. 일단 어그로 굉장히 잘 끌어줬고요. 레이노버가 잡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네. 선수들이 같이 잡아내면서 2대1 교환이 됐습니다. 이건 그나마 프로겐 선수가 어느 정도 버텨줬기 때문에 이 정도 결과가 나온 거지. 네. 다른 챔피언이었으면 답도 없었죠. 아 정말 저런 궁극기 질량을 노코스트로 설계를 했다니요. 와 좋기요.
아니 저런 딜을 내는데도 노코스트면은 정말 들어가가지고 맞을 것 다 맞고 넣을 것 다 넣었는데 그렇죠. 맥사이가 정렬 없으면 무난히 살아갔을 그림이었어요. 네. 다시 한번 들어가죠. 효긴이 대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죠. 그렇죠. 이제 들어가서 어그로 끌어줬고요. 이게 실드랑 스턴을 못 건 게 좀 컸어요. 그래서 존녀로 한번 버텨줬고 궁극기로 빠져나오면서 펑! 체력 회복. 와 데미지가 와, 진짜 저 데미지가 와 거의 지금 와 저 데미지가 노코스트래요. 와 정말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여기서 이제 W 스킬까지 터졌으면은 진짜 한타 이겼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저 바드 아 저 에코를 두고도 아직까지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인도 그렇고 피즈 그라가스도 그렇고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는 딜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엘리멘츠는 좀 힘들긴 하죠. 이와 같은 전투가 조금 더 완성돼서 한 번 정도는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드의 궁극기로 한번 만들어 볼만한데 헤카림의 성장이 지금 워낙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기도 힘들 것 같아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죠 궁극기 있으니까. 네. 레클레스 궁극기를 뺐습니다. 양팀 모두 또 바른 쪽도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그러게 상대편은 시야 차단합니다. 네, 양팀 다 바론이 빠르고 헤카림 지금 네, 같은 있었네요. 자, 정글러가 아래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궁극기로 합류할 수 있거든요. 저쪽으로 들어가서 움직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옐로스타 선수의 속박 자체는 이거 유아우 선수가 먼저 물리고요. 레인오버가 아하 여기서 레인오버가 물려버리면은 네. 4대5 게다가 정글러가 잡혔습니다. 좋습니다. 글쎄요, 이건 좀 유아우 선수가 물리면서 한타를 여는 그림을 만들었기 때문에 레인오버 선수가 과감하게 뒤쪽으로 파고들었지만 유아우 선수가 제간동이로 무난하게 빠져나오면서 레인오버 선수 혼자 죽었죠. 그렇죠. 유아우를 노린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멘츠 다시 한번 집으로 겨내서 아이템 맞추죠. 네, 유아우 선수의 피즈는 지금 탱템을 들고 있거든요. 자, 요 1분 10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탭지지의 다음 아이템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탐지의 망치의 열정의 검까지. 이거 냄새 나는데요? 네, 캔디 판다의 손을 내가 받들어서 하겠다. 그렇죠. 자, 캔디 판다의 의지를 일단은 탭지지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3위일체를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저 상태에서 실력의 영향력이랑 뭐 유령분 이런 거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3일체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탱커가 없는 것도 조금 있고요. 넥사이도 지금 마방템을 위주로 갖고 스카림도 3일체를 섞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유 있는 선택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푸나틱의 라인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용 15초 남았거든요. 엘리멘츠가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7000 골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오브젝트 줄 거는 다 주고 그 다음을 좀 생각을 해보겠다 뭐 그런 거 같아요. 네, 메인 오비 계속해서 보다 안 보면은 안 끊기는데 보면은 끊기네요. 참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인 클리어해주고 있고 용이 곧 있으면 등장을 하는데 이미 푸나틱은 먹을 준비하고 있고 엘레멘츠는 역으로 바론 쪽 누려봅니다. 근데 엘레멘츠도 바론이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치는 거는 조금 오버플레이인 감이 있죠. 그렇죠. 카림도 이제 슬슬 시동골 준비하거든요. 집으로 귀환합니다. 무난하게 3용 용 3개를 무난히 가져가면서 운영의 이점 계속해서 굴리고 있고 계속해서 바론 쪽에 피 찍히면서 신비한
이거 근데 문제는 걸리면 큰일 나요. 그렇죠. 이 그 바위계의 사정거리가 어느 정도 너프가 되었기 때문에 안쪽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신비한 차원무늬 변수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벽을 넘어갈 수 없는 챔피언도 강제적으로 넘게 만들어 주면서 이거 푸나 티기 가져갈 수 있거든요. 푸나 티기 몰랐어요. 바로 엘리멘트 가져왔습니다. 이야. 이것이 바드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이거 하려고 꺼내는 것 같아요, 바드. 여태까지 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긴 했어요. 아까 뭐 타워는 뭐 없어도 딱 것 같긴 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기여한 바는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번 게 결정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미스 큐. 자, 이제 발언을 먹은 거를 토대로 추가 이득을 봐야 되겠죠. 일단 열심히 종을 수거하고 있는 바드입니다. 사실 바드 하면 저거 하는 맛이 있어요, 또. 그렇죠. 이동 속도가 다섯 단계까지 증가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전장을 휩쓸고 다니는 느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딱 먹었을 때 소리 나는 것도 되게 예뻐요. 맞아요. 네. 마치 뭐 젤다의 전설하는 그런 느낌으로. 자, 유아오 선수가 한번 내려가 봅니다. 이것까지는 네, 엘리멘츠가 가져갈 만하죠. 바드의 궁극기도 있고요. 슬슬 라인 밉니다. 바론의 힘을 믿고 한번 슬금슬 내려가 보죠. 네, 이거 바드 궁극기 있어가지고 억제기 타워도 지금 노릴 것 같은데요? 자, 핑 계속해서 지키죠. 어쩌고 푸나 또 여기 한번 지켜야 된다. 푸니가 아직까지 순간이동이 있거든요. 네, 에코 3코어 넣었어요. 자, 거기에 안쪽으로 파고 된다. 들어가면서 궁극기가 좀 이상하게 들어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두 명의 딜러를 묶었습니다. 바드가 좀 돼? 바드가? 바드 뭐 했죠? 바드 잡혔고 아래쪽에서는 후니가 네. 다 이거는... 쏘나오면서 자 지금 이거 또다시 에코만 남게 생겼습니다. 더블킬 캡치도 체력이 없어요. 후니 달려가죠. 후니도 더블킬 에코만 남았습니다. 이거 뭐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시간의 소용돌이 자체도 아지르 그리고 그라가스를 동시에 묶을 만한 타이밍이 아니었는데요. 차라리 헤카림과 타워를 묶었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네. 네 그리고 전멸을 쓰고서도 아지르한테 우주의 결속을 벽에 넣으려는 그 판단도 그렇게 좋진 않고요. 아 판단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로겐이 일단 여기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프로겐 그리고 덱스터가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네 프로겐이랑 패비브는 같이 묶어버렸어요. 네 프로겐이랑 패비브를 같이 묶으면서 프로겐도 딜을 못 넣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프로겐에서도 어차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차라리 타워를 묶고 천천히 딜을 하는 그런 그림은 그래도 됐을 텐데요. 뭐 플래시 우주의 결속을 쓰려고 들어갔습니다만은 존야의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좀 헛되게 쓴 감도 있었죠. 네 자 여러분 이제는 푸나틱이 굉장히 자신있게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이거는 뭐 잡았죠. 이거라도 잡아야죠. 옐로사라도 잡아야죠. 이거 슬로우 걸리고요. 그리고 패시브가 평타 네 이동속도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만 합니다. 드디어 하나 잡았습니다. 프로게 독자적으로 하나 잡았어요. 자 에코가 현재 4킬레스 3호씨 네. 3코템에 플라스크까지 있다 보니까 유지력도 있고요. 아 이거는 진짜 에코만 믿고 가야 되겠습니다. 바드의 궁극기는 약간 예전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게임의 아비터처럼 네, 어느 정도의 딜러만 올리고 나머지 딜러들을 빨리 잡고 그 다음에 녹은 딜러들을 잡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금방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렇죠. 아지르를 노렸으면 차라리 칼리스타를 올리고 아지르를 깔끔하게 잡아내고 존야가 풀렸을 때 이제 칼리스타를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지르를 누르는데 아지르를 왜 올리나요 도대체? 아 이게 뭔가 좀 아쉬우게 계속해서 궁극기가 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냥 차라리 챔피언들을 전부 다 올려버리고 타워를 먼저 깨는 선택을 해도 됐었고요. 그렇죠. 정말 선택지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프로미스 큐가 거기서 가장 딜이 잘 나오는 아군까지 묶어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프로미스 큐가 바론의 도움을 준 걸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뭔가 플레이 자체가 계속해서 아쉬워요. 이제 페비빈 선수가 라인을 계속해서 압박을 넣기 위해서 타워까지 전진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고 바텀 이거 아 유아우 재환둥이가 네 유아우가 일단은 재환둥이 아! 벽을 못 넘었어요 유아우
아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아하 안 될라니까 별게 다 안 되네요. 와 0킬 4데스 3어씨 그라거스 1킬 3데스 5어씨 베인 2킬 3데스 2어씨 바드 1킬 3데스 5어씨 서포터보다 킬 관율이 더 높은 프로겐입니다. 프로겐의 화면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카메라가 이제 레인오버와 덱스터 양팀 정글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데 일단 시작 전에 프로겐의 모습을 제가 잠깐 보긴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웃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완전 박장대소라고 있었거든요. 네. 궁극기 써가지고 시간 되돌리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아 정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일 거예요. 프로겐은. 그렇습니다. 표정을 보세요. 이미 체념했어요. 아까 이거 우승기는 사라졌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내가 캐리 못하면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네. 생각하는 것 같죠. 네 번째 드래곤까지 4용까지 가져갔습니다. 오 바드 궁극기 시간의 정돌이 써서 그렇죠. 모르가나가 이제 블랙실드로 바드의 궁극기를 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블랙실드 살아있는 거 보니까 맞지 않은 것 같죠. 뭐 그냥 저 네, 지나가는 저 풀 한번 얼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생각보다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좀 숙련도가 쌓이면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지고 맞추기 쉽긴 한데 솔직히 프로미스큐 선수가 이렇게 숙련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는 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뭔가 확실히 본인들이 생각했던 조합 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 자체에 있는데 그 조합의 맛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바론이 약 30초 정도 남은 상황. 네, 저도 굉장히 바드를 많이 플레이한 유저의 입장으로서 좀 안타깝네요. 네. 여기서 이제는 칼날불이 본인 걸 먹는 것도 녹록치 않습니다. 강타까지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바론 싸움 해야 되거든요. 프로겐 선수 일단 궁극기 믿고 막 들어가긴 하는데요. 네, 근데 너무 힘들죠. 지금 어차피 지금 아군의 성장세를 믿고 플레이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글로벌 골드도 무려 만 골드 차이가 나고 있고요. 어 헤카림 뒤쪽으로 들어가서 아, 이거는 베인 노리고 있는 것 같죠 베인? 네 끝냅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안에 아래쪽에서 아! 아래쪽에서 프로겐이 칼리스타랑 한 번 더 한 번 더 돌아오는 아 네 그렇죠 큐스킬 돌아오기 때문에 프로미스큐 일단 뒤쪽으로 도망쳤고 와 이거는 근데 위쪽에서 후니 레이노버가 세네편을 계속해서 끊어먹고 있었어요. 일단 베인 잡혔고 유아우도 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유아우 네. 재간둥이로 도망치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힘들죠. 힘들죠. 후니가 아. 마무리를 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프로게는 쌩쌩해요. 어? 뭐 바드 이거 신비한 차원문 있지 않나요? 네. 여기는 우제 결속 맞았고요. 네. 이거는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제 결속과 아. 신비한 차원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 속바 앞에서 장사 없죠. 아 네. 1초만 빨랐어도 네. 자 네. 어쨌건간에 계속해서 킬 스코어를 올리면서 이득 보는 건 푸나틱입니다. 근데 프로겐 선수가 정말 대단했던 게 그냥 바다 하나 데리고 가서 혼자서 칼리스타랑 아지르를 둘 다 마크했어요. 네. 그만큼 에코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겠죠. 아군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이 게임 진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라가스 그리고 피즈 베인은 빠지는 무빙을 쳤고 와 이거 무빙까지 쓰면서 데미지가 3타 쳤으니까 데미지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렇죠. 조냐까지 써가면서 이제 바드가 마무리 지었고 위쪽에서는 계속해서 예. 네. 압박을 후니 선수가 넣어주면서 이미 탭 지지는 잡혔고요. 유아우까지 마무리 짓는 구도 오 그리고 바론! 바론을 지금 아, 그렇죠. 푸나틱이 어 그냥 무난하게 가져갔습니다. 아래쪽에 잠시 정보가 나왔었죠. 시야가 없었기 때문에 어 네 그렇죠. 아,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있기 때문에 일단 따라온 거 한 번은 마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스턴 한번 걸어주고요. 이제 슬슬 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론의 힘이 있습니다. 수시간에 넥서스 아, 타워 날아가죠. 그렇죠. 4스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어 이거 바드 궁극기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페비빈 하지만은 위쪽에서도 아래쪽에서도 네 일단 프로그램에서 들어갔다 나왔고요. 궁극기 계속해서 아, 딜을 퍼붓고 있습니다만 덱스터 네, 잡히고 도망간 데 있었어요 궁을. 네 탭지지 잡히고 프로미스큐 아, 잡히고 아 세상에 에코를 잡고도 게임을 지다니요. 자 이러면서
넥서스 타워까지 두들기 시작하는 푸나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프로게 다시 한번 마지막! 여기서 마지막! 아, 아 빚이 다 뺐습니다. 혼자서 다섯 명 어떻게 상대하나요? 프로게 414! 414의 에코는요! 넥서스 날아가면서 EOLCS 썸먼 3주차 첫 번째 날 네 번째 경기 푸나틱이 승리를 기록합니다. 아, 에코는 정말 잘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드의 시간의 소용돌이가 저 그 모르가나랑 네 아지르를 묶어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딜러 하나 묶고 나머지 딜러를 잡는 그런 그림을 만드나 싶었습니다만은 칼리스터를 잡을 만한 여력이 나오지 않았었고 네. 아니 세상에 에코를 짚고도 이런 경기를 하다니요. 지금 프로게 선수가 아까 잠시 카메라 나왔는데 네. 헤드셋도 안 벗고 물을 꺼냈습니다. 이건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 물을 마실 때 이제 헤드셋을 벗고 마셔도 되는데 그렇죠.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내가 너무 목이 타가지고 그렇죠. 도저히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못 먹이겠다. 네. 아, 네. 아 너무 힘드네요 진짜 프로게 선수. 아 이거 참 에코가 처음 데뷔 무대를 밟고 처음으로 졌습니다. 승률 0%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참... 프로겐한테는 네. 이제 라이어 측에서 뭐 에코 이런 거 말고 프로겐이라는 챔피언 하나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뭐 좀 더 이제 사기적인 챔피언 그런 거 하나 해서 프로겐만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줘야지. 그렇죠. 약간 5인분을 할 수 있을 만한 챔피언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정말 프로겐의 고통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어쨌건 네 번째 경기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코펜하겐 울버즈와 갬빗 게이밍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에서 써머 함께하고 계십니다.